조리 쇼핑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치약입니다. 총 18개의 치약을 선별하고 그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.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리뷰수 4,565개, 총점 47점입니다. 구매 이후에 여름이라 찬물 시원한 음료 엄청 마시게 되는데 짝꿍이가 잇몸에 자꾸 붓고 이 사실이다고 하여 마침 치약이 똑 떨어져서 구매하여 봄 저렴이 치약보단 비싸고 고급이 치약보단 싼 중간 정도 가격 기능성 치약이라 가성비 꽤 괜찮다 생각된 사용 후기 스트롱이라 하여 시원하고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과 질감 양치하는 동안 꽤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고 화한 느낌이 없는데도 양치하고 나서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리뷰수 4128개, 총점 52점입니다. 양치하고 뱉는 걸 잘하니 루치펠로 저불소 치약으로 콩알의 작은 양인데도 적당한 거품력으로 아이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리뷰수 7600개, 총점 55점입니다. 디자인이 깔끔하고 향도 시원한 향, 특히 식후 입냄새를 확실하게 제거해주고 시린 이를 잘 케어해주고 입의 케어에 도움을 주며 붓는 이를 잘 관리해주고 이를 깊숙이 튼튼하게 해주고 충치 예방을 해주는 치약입니다. 2위 상품입니다. 리뷰수 9212개, 총점 56점입니다. 그래서 딱 치약에 알맞게 짜서 사용하면 거품도 괜찮게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리뷰수 38063개, 총점 73점입니다.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